야씨, 오늘 장난 아니구만. 날씨 찾아보니까 12도라던데 오늘도 수근하게 달려보겠습니다. 터키 여행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렌트카 반납시기도 슬슬 다가와서 오늘은 그동안 가보지 못한 터키 최대 핫플 중에 핑크 호수로 유명한 투즈 호수와 여기서 2시간 반 걸린다고 하거든요. 투즈 호수 잠깐 갔다가 열기구로 유명한 카파도키아로 향한다. 그 풍선 머시갱이들 둥둥 떠댕기는 그 열기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무튼 가봅시다. 와 진짜 미쳤네. 겨울 왕국입니다. 겨울 왕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터를 안 켜고 있는데 히터 켜면은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숨 지키려면 히터를 끄고 달려야겠더라고. 아무튼 차를 열심히 굴리다 보니 이런 풍경도 만나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잠깐 멈췄거든요. 옆에도 그렇고 너무 이쁘지 않나. 역대급 풍경도 보고 곧 투즈 호수에 도착하나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얘가 투즈 호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 미치겠네. 내비에서 투즈 호수를 치면 처음엔 여기로 안내해 주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아닌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아, 여기로 가야 된다고. 암튼 눈물에 유턴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찾은 투즈 호수. 찾았다. 야호. 그래, 솔트 레이크. 그렇지. 좋아요. 와, 드디어 왔다. 근데 이번에도 실패했으면 안 들리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다행이다. 일단 한번 구경을 해보는 걸로. 오, 수프 맛있겠다. 우여곡절 끝에 찾은 투즈 호수. 온 것까진 좋아한대요. 아, 근데 역시 삥꿀삥꿀하진 않아서 조금 많이 아쉽네. 기껏 왔더만 그냥 물이네. 겨울에 투즈 호수는 강수량이 많아지는 관계로 일반 호수와 다름 없어지는 걸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다. 사람들이 터키를 여름에 오라고 막 하던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겨울에 오면 그게 이쁜 비주얼의 관광지를 볼 수가 없네. 그게 좀 많이 아쉽다. 유럽의 우윤이라 불린다는 투즈 호수. 지금은 어딜 봐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이 보일러인가 모르겠는데 연기 나거든요? 물이 뜨셔서 그런가? 아 아니네. 아. 아무튼 아쉬운 대로 상점이나 구경하려고 하는데 우와, 아이 기념품샵이구만. 여기도 시린제 때와 같은 특이점을 발견한다. 샴푸하자. 비비고 비비고. 갑자기. 메라리 프로. 꼬레. 비비고 비비고, 싹싹 비비고, 시스라고, 사비스. 서비스? 비비라고? 야생. 가능했어요. 예, 땡큐. 하이라이트 코리아. 싹싹 비비고, 돌리고 돌리고, 하이라이트 코리아. 씻으라고. 쫄아서 씻었다. 닦으세요 아가씨. 닦으세요 아가씨. 닦으라고. 도망치고 싶지만 이미 늦었다. 엄청 빨리 보나. 얼굴 다 기미 여드름 잔주름 없어져요. 오일 없어 기름 없어 진짜 소름 내라. 발 마사지 발 움직이 가르침 없어요. I like it. 마무리까지 완벽하다. 아무튼 유쾌했던 경험을 뒤로 하고 드디어 카파도키아로 향해 봅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되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데 내가 오다니. 카파도키아의 첫인상은 독특한 지형 때문에 마치 화성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카파도키아 거의 다 온 것 같다. 특이한 이거를 내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영상에서 다 온 것 같습니다. 카파도키아 숙소까지 5분 남았네. 아 얼른 가보입시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17년 만에 폭설 때문에 지형이 눈으로 덮여 기대한 비주얼보다 살짝 덜한 느낌?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리셉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로 내려가면 방이 있고. 안녕. 그리고 저는 다시 렌터카 해결하려고 앉아있어요. 여기 대부분 여기로 찾아오는 이유는 이 비주얼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일 텐데
나 또한 그걸 기대하고 갔다가 열기구가 뜨지 않는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쪽에 열기구가 뜨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뜨지 않는다고 하네요. 너무나 아쉬운 것. 이렇게 쭉 비오는 대충 이 정도. 가면 바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액티비티인 건 처음 알았다. 사람들이 올린 수천 장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 인증샷 주인공 중 하나가 될 기대를 하고 왔건만. 아마 오늘 날씨는 이걸로 대충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눈이 발목 정도까지 쌓였습니다. 됐나 추워요. 아, 미친 것 같아. 졸음 운전을 참아가며 달려온 수천 킬로가 급 허무해지기 시작한다. 이날을 기점으로 3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라산 백록담과 아이슬란드 오로라가 있었는데, 이건 맞은편에 터키 아저씨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나도 똑같이 해서 먹으려고 이 삶은 계란이랑 토마토랑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카파도키아 열기구도 추가했다. Good morning. Thank you. Oh, thank you. 와, 이래 팬케이크를 또 주시네. 우와. 팬케이크랑 이런 초콜릿 국물이. 아주 맛있다. 아무튼 이왕 왔으니까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뽕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나는 유명 관광지랑 관광지는 다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괴렘의 야외박물관 왔는데 사실 여기를 내가 잘 모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아, 이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네. 기독교 시대 당시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숨어 지냈던 장소 라고 하네요. 박물관도 있고 뭔가 교회도 있는 그런 멋있갱이 유적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원래 입장료가 45리라였는데 100리라로 이게 확 뛰었네. 그리고 오늘 동행 샤 하야 Are you okay with this? Yeah, it's okay. Okay. 갑자기 동행이 생겨가지고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토즈 호수도 그렇고 카파도키아도 그렇고 처음엔 기대에 못 미쳐 아쉬움이 컸지만 진짜 여기 올라오면 목숨 걸고 가야 된다 이거. 특히 이거 미끄러워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섭은가. 여기서 미끄러지면 이제 끝이야.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Here, see? You can see the view from here. 오, 이야 미쳤다. 비둘기 와우. 뭐야, 내 가까이 못 가겠다. 여기가 피존 밸리라는 곳인데 대충 이렇게 생겼고 와 너무 많다. 조류 공포증 있는 사람은 조금 스킵 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키 남아가지고 여기서 살았을 때 여기 비둘기 똥으로 막 농사 짓고 막 살았다고 하거든요. 우와, so many pigeons, oh Jesus. 와, 저기 더 가까이 가노. 엄마야. 그래서 저기 눈에 가려져가지고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느 군영에 지금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비둘기 키우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얘들을 또 잡아먹기도 했었다는 뭐 그런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샤, are you okay with the bird? Yeah, yeah. It's so big. Yeah. Do you want me to take a slow motion? Oh, no. don't let them fly. Don't let them fly. They'll come back. No. 잠시 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 씨 미쳤네. 그래, 영도산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돈다고. When I face this kind of situation, I quite scared. They just poop on my head. You know. Wear a scarf like me. So should I buy the scarf then? 열기구 같은 아름다운 모습도 눈이 덮인 모습도 다 똑같은 카파도키아의 모습이다. 불완전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행지도 항상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와, 근데 이런 유적지인데 담배를 피네. 아쉬웠던 투주 호수와 카파도키아의 모습에서 오히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다음에 찾아왔을 때
감동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I'm not very good at speed games, you know. but let me try. Okay. 이때는 이때의 매력이, 그때는 그때의 매력이 있을 것이다. 와, 멋있겠다. 예쁜 앰프티? 여기도 맛있겠다. 이게 뭐야? 얘랑 같이 먹는데. I think it's for her. 뭔가 비주얼적으로 더 괜찮아진 것 같지 않나. 아무튼 다음엔 좀 더 예쁜 모습을 담아낼 수 있길 바라며 이번 여행 마치겠습니다. 아가씨 언니. 네? 진짜 예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언니. 네, 언니. 언니 아줌마. 누나. 누나 몇 살이요? 32. 32. 32. 네. 누나. 누나. 몇 살? How old? 20. 20? 오. 20도. 젊네. 22. 22? 와, 젊다잉. 32. 32. 58. 우와, 좋아요. 근데 한국말 어디에서 배웠어요? 잘 아시네요. 네? 이건 예쁘다. 아, 예, 이게 더 예뻐요. 진짜. 아, 이뻐요. 아.